안녕하세요. 더존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신축 전원주택 월세 물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입니다. 우선 이 신현동에 대해 간단하게 입지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에서도 분당이랑 판교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동네이기도 해요. 실제로 여기서 한 300m 정도만 내려가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버스 타시면은 서현역과 판교역까지 또 운행을 합니다. 평일 배차 간격이 15분이고 주말 20분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 좋은데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신현동은 이렇게 정체에 조금 좀 취약한 부분이 또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300m 정도가 또 경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알아보는데 경사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은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물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단지 앞 도로는 이 앞에 접도구역 앞쪽에 도로가 무려 5m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이제 아스팔트가 포장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주셔서 또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주차 공간은 제 바로 왼쪽 편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C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주차를 이제 일직선으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건축선까지 이용을 하시면은 차량 바디가 좀 짧다 하시면은 세대까지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엿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안쪽에 조명이 안 들어오는데 저 안쪽에 또 창고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창고가 있다는 점만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은 이 건물 옆쪽에는 어느 정도 또 앞에 우리 집 접도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선 부분에다 차량을 주차를 하시면 한 대 이상도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으신 분들이나 좀 외지에서 손님분들 놀러 오셨을 때는 여기다 한 번씩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엿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집 들어가는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폰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튼튼하게 대문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CCTV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우리 집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한 10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화강석으로 튼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벽면은 지금 파벽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셨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10계단 정도 올라오시면은 바로 우리 집 전실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실 외쪽에는 이제 앞 테라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느 정도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운치 있게 소나무도 한 그루 이제 식재가 되어 있고 뭐 CCTV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도 수전이 있네요. 텃밭이 그래도 조금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통로 쪽이나 이 앞쪽에다가 조그맣게 개간해 놓고 텃밭이나 예쁜 화단 꾸미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편에 앞 테라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요 앞에까지는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고 여기가 우리 집 거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실 앞쪽에는 또 이렇게 튼튼한 화강석으로 테라스를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벽면 쪽에는 콘센트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앞에 튼튼한 울타리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야, 여기는 캐노피를 쫙 시공을 해놓고 여기 앞에 폴딩도 열어놓으시면은 이 앞이 있는 낮은 야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힐링 요소도 함께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도 어느 정도 지금 꽃을 식재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입맛에 맞게끔 예쁜 화단으로 꾸미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폴딩도어도 설명드렸는데 이문을 통해서 또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건축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물건은 지층을 포함해서 총 3계층을 쓰는 이제 3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지상 1, 2층 같은 경우에는 방이 총 4개, 거실이 2개, 욕실이 무려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라 보시면 되겠고 연면적만 한 70평가량 나오기 때문에 좀 넉넉한 크기의 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다시 돌아서 전실 쪽으로 가볼게요. 자, 전실 앞 포치 공간은 한 1m 정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비 안 맞고 비닐번호 누르실 수 있겠고 네, 코맥스 네, 디지털 도어락이랑 또 튼튼한 네, 방화문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신발장을 넣으셨는데 이렇게 화이트톤도 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 오른쪽 편에 또 벤치형 수납장을 넣으셨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부츠 신으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거울까지 잘 시공을 해주셔서 옷 매무대 점검하시기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3면적 스틸 프레임 중문이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화이트톤 프레임을 넣어주셔서 굉장히 또 일체감 있는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물건 1층 바닥 면적이 약 33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600에 1200짜리 포쉐린 타일에 줄눈까지 깔끔하게 잘 시공을 해주셨고
이 주방을 통해서 쭉 들어오시면은 거실부가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거실창 기준으로는 동향이고요. 제가 밖에서 보여드렸던 1층 앞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이 폴딩도어 쭉 열어놓고 여기서 앞에 있는 저 야산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함께 볼 수 있겠고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좀 하늘창을 내주셨는데 이 앞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남향으로 집을 배치를 했지만 이 집은 남향으로 배치를 하면은 앞에 집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동쪽과 서쪽에다가 창을 좀 크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아트월은 양쪽으로 쓸 수 있지만 이제 선택해서 이제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되겠고 위쪽에 실링팬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이 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거실 옆쪽에는 이제 비디오폰, CCTV 디스플레이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도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공간이 넉넉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정면부에 대면형으로 광폭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고 앞에도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서 수납력은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끔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엘리카 후드에다가 이제 3구짜리 인덕션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전도 대면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거지 하시면서 TV도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앞에 딱 양쪽으로 TV 설치하셔도 이곳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여기 지금 식기세척기를 포함해서 제 옆에 있는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함께 다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해요. 보통 이제 임대 물건들은 이런 걸 다 빼주시는데 여기 이제 임대인분께서는 아주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수납장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네요. 안쪽에는 이제 망장을 통해서 이제 조미료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게끔 구성을 잘 해주셨고 밥솥은 이 안쪽에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레인지까지 함께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은 이곳이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그래서 세탁기는 옆에다 배치하시면 되겠는데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나란히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큼 공간 넉넉하고요. 냉장고 부족하시면 여기다 충분히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또 폭이 넓어가지고 좋고요. 콘센트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막 조그맣게 뭐 미니 보조 주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김치냉장고 한 대 정도 충분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터닝도어도 있는데 이렇게 아차식 도어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문을 딱 열어보시면은 자, 이제 후전 공간 중에 여기 잔디마당이 조금 있는데 이 공간을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빨래 놓으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주방을 통해서 이번에는 다이닝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야, 여기가 전부 다 다이닝 공간이에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하부장을 쭉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여기도 쓰임새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 TV도 놓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전도 들어가 있어요. 건식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외출했다가 딱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손 씻고 뭐 식사를 하셔도 되고 방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식탁을 제가 봤을 때는 원형으로 놓으면 8인 이상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요. 조명도 약간 샹들리에 조명 느낌 나는 예쁜 조명을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후정 테라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 뒤테라스 경우도 이렇게 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서쪽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을 통해서 나오시면은 야, 여기는 앞에 테라스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석재로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 안 하고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야, 여기는 진짜 썰룸 같은 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콘센트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잔디마당 쪽인데 여기가 아까 그 앞마당이랑 연결되어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도 앞이랑 뒤를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옹벽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 안 좋잖아요. 데크 같은 거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설치해 놓고 뭐 덩쿠식물 같은 거 이렇게 심어 놓고 가려 놓고 쓰시면은 이 벽면도 조금 예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문을 통해서 1층에 연결된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침실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이번에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층에 위치한 침실을 보여드릴 건데 이 전실 바로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닥이 타일이 아니고 강마루인데 지금 헤링본으로 이렇게 또 예쁘게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안쪽에 지금 이제 침대를 넣어놨고 이 뒤쪽에 지금 이제 벽지 마감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벽지로 전부 다 마감 처리를 해주실 거고요. 위쪽에도 하늘창이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서쪽 방향으로도 큼직한 전창이 잘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개별 난방 또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도 생각보다 큼직하게 잘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행거는 기역자로 넣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의류 보관하시고 콘센트가 이쪽에 놓고 이 반대편에 있어요. 의류 관리기 있으시면 여기다 딱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이제 모서리 공간을 또 이제 화장대로 꾸며주셨네요. 이런 장이 필요 없고 좀 무릎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요거 이제 이동식이거든요. 걷어내고 화장대에 이제 꾸며놓고 쓰시면은 아주 이 공간 알뜰하게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 욕실이 굉장히 예쁜데요. 안쪽에는 이제 모서리 쪽에다가 이렇게 또 욕조를 넣으셨고 서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대까지 그 옆에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위쪽은 또 편백으로 마감 처리해 주셨는데 이 뒤쪽에 창도 큼직하게 잘 빼주셨어요. 뭐 환기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이쪽으로 누우면은 여기 통해서 이 밖에 있는 산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구짜리로 넣으셨는데 옆에 양옆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하시다가 좀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여기 서가지고 뭐 머리 말리고 하셔도 되겠고요. 용변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고 위쪽에도 이렇게 또 휴지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1층 공간을 거의 다 보여드렸고 제가 2층 올라가기 전에 자, 요 계단 밑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창고 말고 게스트 화장실로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용변 보실 수 있겠는데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가 좀 닿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용변 보시고 이 옆에 세면대까지 있어요. 네, 아기자기하죠. 네, 여기서 이제 손 씻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층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층을 보여드릴 건데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생각보다 널널하게 잘 나와 있네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2층 바닥 면적은 27.6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룸을 포함한 침실이 총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층고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 아치형 게이트를 통해서 쭉 들어오시면은 이 공간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는 이렇게 싱크불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인덕션 같은 거 하나만 갖다 놓고 쓰시면은 보조 주방으로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고 이 옆에는 딱 보시면은 뭐가 들어야 될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넣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불필요하게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좋아요. 위쪽에 실링팬도 잘 들어가 있고 여기도 외부 베란다가 있네요.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베란다로 나오시면은 바닥은 다 방수 처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 옆쪽에 콘센트랑 수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기랑 물 쓰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공간들은 아예 지붕까지 막아가지고 비 안 맞는 공간으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먼지 들어오는 거랑 낙엽 날리는 게 이제 싫으니까 이렇게 썰룸을 시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함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주방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이곳에다 꾸미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보여드렸고 요 바로 맞은편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야, 이거 작은 방인가요? 방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위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과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또 창을 빼주셨습니다. 이제 창을 이제 반창을 넣으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침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고 붙박이장도 욕심 내면은 이 앞쪽에다가 조금 시공해놓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방 크기가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침실을 나오시면은 이제 여기가 2층 계단실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비디오폰도 볼 수가 있겠고 이 공간이 이제 멀티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어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넣으셨는데 저기 쭉 열어놓고 들어오시면은 이 공간도 작지가 않아요. 이 앞에는 지금 산이 보이는 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작업실 정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너는 침실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매매면은 저는 아예 이 문을 걷어내고 가벽이랑 문을 달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블라인드 처리만 해놓고 문처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난방 다 되고요. 냉방도 되기 때문에 방으로 쓰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멀티룸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타일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욕실 크기가 되게 크네요. 여기는 진짜 욕조를 넣어도 될 만큼 공간이 아주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욕조 넣으면은 성인분들 전신욕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쪽에 환기창, 위쪽에 편백 시공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주셨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형 거울을 넣어주셨고 나머지 이런 이제 세면대랑 변기는 네, 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이제 모던한 그런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맞은편에 있는 이제 이 공간.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스터룸이네요. 그러면 1층 마스터룸 하나, 2층 마스터룸 둘. 마스터룸이 총 2개가 되겠네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위쪽 층가공 보세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요런 이제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 위쪽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예쁜 요소도 함께 엿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에 지금 부부 욕실이 들어가 있어요. 얇은 욕조가 들어가 있네요. 욕조는 이제 성인분들 누우면은 다리를 쭉 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딱 크기고요. 서서 입식으로 샤워도 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수전도 함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머지 하드웨어는 제가 이제 1층에서 보여드렸던 욕실이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타일만 조금 더 이제 테라조 느낌으로 바꿔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또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2층 마스터룸과 연결된 외부 베란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센트 바로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바로 옆에 좀 부담스럽게 건물이 딱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왜 설치해놨냐면은 여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차폐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앞집이랑 사생아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막아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스럽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막아놨으니까요. 여기만 딱 가려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앞쪽에 있는 좀 산을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또 공간을 트여놨으니까 답답할 때 한 번씩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월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보증금이랑 차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보증금 2억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은 월 차임은 210만원이 되겠고, 1억에는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들어오시기에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점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이곳은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수압이 조금 이제 모자라가지고 아직 상수는 이미 안 되어 있어요. 대신 이곳은 도시가스랑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직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수도만 포기하시면은 난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엿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신축입니다. 전원주택을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안쪽에 옵션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만 딱 들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 전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